내가 원래 경찰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5층 전시관. 형, 우리 절대 전설의 가방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뭔가 힌트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전설의 가방을 찾는다. 전설의 가방. 뭐가 숨겨져 있을 만한 데를 찾자. 이런 차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걸 잘 봐야 돼. 네. 이런 거는 못 보게 될 수가 없는데, 그치? 못 보게 될 수가 없는데, 그치? 일단 우리가 좀 빨리 돌자. 빨리 돌아서. 네. 뭐가 숨어. 제가 뒤로 가면서 좀 부를게요. 뭐가 숨어 있을 만한. 오빠 안쪽에 찾아봐요. 난 바깥쪽에 한 번 더 볼게요. 그래 그래.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태국에서 범인을 훌륭하게 검거하신 최고의 저인 김민정 경위에게 특별 지령을 드릴 겁니다. 김경위가 전설의 책가방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밀문서를 확보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요? 네. 그러면 1대 1, 2, 3, 4, 5, 6, 7, 8 1대 8이에요. 누가 한 편 내 편일 수 없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있나 보다 한 명. 반갑습니다, 이광재 대장. 반갑습니다. 김민정 경위.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만 스파이 같아서? 누나 보다는 남자. 미안해요 오빠들. 현자를. 오 오빠 오빠. 뭐야 깜짝이야. 뭐야 그러니까 우리 뭘 찾기 전에 뭐냐고 이름표를 떼는 거죠. 뭐냐고 이름표를 떼는 거죠. 아 왜 무조건 이름표 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나. 아니 이름표 떼기 아니에요. 깜짝이야. 아 이름표가 떼게 되잖아요. 이거는 항상 이름표 떼기. 책가방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가방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2번 해가지고 형님 2번 뽑았죠? 1번 2번으로 가자. 아 여기는 2번으로 종교. 아 여기는 2번으로 누가 한 편 내 편일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있나 보다 한 명 정도. 전설의 가방. 전설의 가방.